그 관계에 대한 용기에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대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관대함? 네, 관대함.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대부분이 인간관계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뭐 상하이든 동료이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다 이어지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그 얘기했어. 네, 얘기하거나 요청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도 나의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뭐 얘기했는데 상대도 상대의 해석이 있어. 그래서 관대함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럴 수도 네,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제가 올해 이제 제가 가지고 다니는 캘린더가 있어요. 캘린더가 있는데 캘린더 제일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걸 그대로 써놨어요. 올해 저에게 중요한 문장이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멤버든 외부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예를 들면 윽박을 지르 그런 분들은 없지만 윽박을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뭔가 클레임을 할 때, 내가 무조건 거부하고 싫어하면 관대함이 없어지면 나도 상대를 물어버리고 나도 상대에게 똑같이 화를 내버리게 그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화가 화를 내게 두지 마세요,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 화가 화를 내게 하지 않으려면 상대에 대해서 관대함을 가질 필요가 되게 많습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대 말에 대해서도, 상대 행동에 대해서도, 네, 관대하게 좀 생각해 보면,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그게 저는 관계의 용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대함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나도 인간인데, 예를 들면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내거나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예, 이러면 사실 인간이니까 나도 치고 싶거든요. 그쵸, 예. 그쵸. 근데 이거를 누르는 게 저는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아, 이게 뭐, 생각해요. 발산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도 누르는데. 용기가 필요하지만, 특히 이제 화나 감정을 누르는 거는 저는 진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책에 제가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관대, 포용, 따뜻함, 인정, 칭찬, 이런 단어들은요, 실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쓸수 있는 언어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따뜻한 사람들,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이, 네, 관대함, 용기, 포용, 다양성, 존중, 이런 단어들은 사실 아무나 쓰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방식을 씁니다. 윽박 지르거나 화내거나, 나하고 토라지거나, 이런 방식을 써요. 아니, 뭐, 인간이니까 누가 나를 좀 믿게 얘기한다는 거 알면 토라지는 게 그쵸,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 상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럴 때 저희 멤버들이, 제가 뭐, 아, 그분, 제가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어떨 때는 서운해할 때도 있어요. 왜요, 제 왜요? 주변에서 1대1 대화에서는 또 서운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싫어요, 뭐 이러면 제가 항상 그분이 그럴 수 있지 아, 않을까요? 편을 들어주지 그러니까 않아서. 여기 편을 안 들어주, 제가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중립주의자거든요, 약간. 평화주의자. 근데 평화주의자에 좀더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이해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분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래가지고 늘, 아, 다니엘은 왜제 얘기는 안 들어주고 그 사람 편만 들어줘? 근데 반대로 그분한테 갔을 때는 또 그분 얘기를 들어줘. 그분한테 이분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분도 이분대로 서운할 때도 있긴 한데, 그때 우리가 관대함을 가지지 못한다면, 포용성을 조금 더 높이지 못한다면, 그릇의 크기를 넓히지 못한다면, 사실 작은 사람, 좁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대함의 용기는 그 어른에게 되게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조금 어떤 면에서 조금 무뎌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상처받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나를 공격하거나 이렇게 상처받는 말에도 약간 무뎌지고, 조금 더 크게 이거를, 내가 호수가 크면 사실 돌 하나를 던져도, 이게 잔잔하잖아요. 근데 요만한 곳에
돌아 하나를 딱 던지면 네, 네. 네, 요동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릇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가? 이게 관계에 대한 용기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뭐 용기의 그 종류를 말씀하시면서 뭐 이제 포용하고 네, 참고 네.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지나치면 또 바보 취급당하는 게 이상 아닌가요? 네, 동의, 동의. 네. 그 부분도 동의. 그럼 그 선을 뭐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아, 여기가 되게 어려운 영역인데요. 아까 이제 따뜻함 해야 되기도 해요. 네. 저는 관계적으로 되게 따뜻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또 때로는 냉철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만약에로 보면 사실 예를 들면 이제 그건 내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의 기회를 주건 다섯 번의 기회를 주건 네. 열 번의 기회를 주건 어떤 사람은 사실 한 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혹한 사람이죠. 네. 반대한 사람이 아닌 거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저는 열 번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누군가한테 실망하거나 해서 이 사람을 더 이상 안 보는다. 네. 이러면 물론 그런 사람 없어요. 저는. 근데 열 번으로 정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세 번, 네 번까지 오면 조금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네. 근데 이런 게 누적돼서 열 번까지 가면 사실은 클로징 해야지. 네, 관계적 클로징을 해야지. 네. 근데 열 번이 옳다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개인에 따라 달라요. 나는 그래도 세 번까지는 할 수 있어. 나는 두 번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한 번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네, 누군가에게 뭐 그러함이 위법을 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렇죠. 네, 누군가에게 네. 좀 그래도 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 촬영에 늦게 늦게 온 게 아니라 안 왔잖아요. 네.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네. 구독자님께 사과드립니다. 네. 그 세 번째 이제 결과에 대한 용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 결과에 대한 용기는 제가 이제 처음 이 워딩을 봤을 때는 나온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결과에 대한 용기인가? 이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작가님께서 이제 의도했던 결과에 대한 용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 말씀 맞고요. 네. 그러니까 순순히 인정한다. 아닌 거, 잘못된 거 또는 결과가 나쁜 거를 또 사실 나쁜 측면에서 이건 좀 봤어요. 좋은 측면은 네. 너무 과대하게 포장하지 말자이고 네. 결과가 잘못 나와도 그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 네. 네. 그래야지 내가 그 안에서 수정하거나 그 다음에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가 제가 생각하는 결과에 대한 용기였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하게라고 보면 결과에 대한 용기는 사실 탁월함을 추구하는 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탁월, 열정, 열의, 치열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는 이제 여유, 휴식 이런 게 또 중요한 단어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는 그거를 나쁜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아까 잠깐 초반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100살, 120살까지 살려고 한다면 삶의 많은 부분들은 치열해야 되고 탁월함을 추구해야 되고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지 사실은 그런 삶도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네. 사실 제 목표는 그러니까 남들이 50 넘어서 은퇴하고 더 이상 일을 안 하던 시기에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뭐 75세 뭐 남자들이 그 정도에 죽으니까 네. 한 60세까지 일하고 한 15년 쉬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도 남자들도 이제 100살 넘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럼 언제 그때는 15년만 일 안 하면 됐던 거예요. 보면 네, 따지고 보면 네. 근데 나는 언제까지 일해야 될까? 라고 볼 때 저는 사실 제 목표 90세까지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20대에 회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 목표는 70세까지 일하는 거였어요. 그때도 사실은 60세까지 일하는 시대였는데 저는 10살 좀 더 많게 봤어요. 뭐 더 살 거라고 가정을 했고 또 하나는 일이 주는 가치는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실은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일이 이제 생계를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일은 이렇게 관계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계기가 네.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동력 중에 하나는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이왕 해내는 거면 좋은 결과를 내가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다른 청소하는 사람보다 내가 난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충 해놓고 가서 아우 저 사람 다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다 마찬가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 이왕 손님이 와서 아 얘는 뜨내기야 이런 생각으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하고 진짜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최고의 요리를 제공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결국 어디가 잘 되고 또 스스로 뭐가 만족스러울까요? 맨날 그냥 뭐 음식 만드는 사람인데 그냥 담배 피고 화장실 갔다 와서 손도 안 씻고 막 이러고 그냥 대충 하고 어차피 뭐 쟤네 돈 버는 애들이잖아. 그냥 만 원씩, 이만 원씩 내고 가는 애들인데 뭐 이런 자세로 하는 게 진짜 어른다움일까? 라는 생각을 담은 곳이 결과에 대한 용기 부분입니다. 이 결과에 대한 용기를 여러 개 써줬어요. 아홉 가지 정도 쓰셨나요? 네네. 네. 아홉. 이게 제가 일단은 이제 세 가지 꼭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세 개의 용기가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그 안에 아홉 가지가 있어서 27개잖아요. 네, 27개. 그렇죠. 네. 요 얘기를 먼저 하면 제가 3을 되게 좋아해요. 아, 네. 그래서 그리고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약간 3의 저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든지 세 가지, 네, 세 가지. 뭐든지 세 가지. 왜냐면,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이상이라는 것은 중요한 네. 것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다. 네. 제가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세 가지 직업이 있어요. 네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뭐든 얘기할 때 전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네. 이게 구조화가 책에 보면 책에 그 구조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다 333 구조화로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이런 것도 네. 이렇게 보시면 그러네요. 네, 333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역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구를 좋아해요. 구는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에 좀 더 가까운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 네. 제가 저의 40대를 뭐로 기억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플랜 B 디자인 그리고 파지트 그리고 라인팀이에요. 나인팀이라는 9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글을 쓰는 모임이 네.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모임이에요. 이거를 제가 10년 동안 운영하고 지금 6기가 운영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9를 너무 좋아하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 39 하면 27이잖아요. 27이죠. 네. 네. 근데 27도 제가 좋아하는 숫자예요. 제 실제 알람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네. 5시 27분, 6시 27분, 7시 27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스케줄에 따라서 5시 27분에 일어나거나 6시 27분에 일어나거나 7시 27분 그 이유는 안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본 적이 없어서 네. 네. 거의 대부분은 이 세 개 중에 일어나니까 네.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7사단 나왔어요. 네. 27사단이 작년에 네. 없어졌습니다. 네. 네. 또 그런 좀 아쉬워요. 네. 이기자부대인데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얘기가 좀 옆으로 왔는데 네. 그 아홉 가지 중에 네. 가장 한 가지를 꼽자면 이거는 좀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네. 이 네. 책이 괜찮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용기는 총 아홉 가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하는 용기, 참아내는 용기. 그런데 요거를 좀 상징하는 한 줄 문장이 있어요. 그걸 좀 읽어드려봐도 될까요? 네. 네. 시작하는 용기, 시작이 반이 되려면 말을 멈춰야 한다. 참아내는 용기, 인내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한다. 끝맺는 용기,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한다. 때를 맞춰 행동하는 용기, 결정이 늦으면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 관대함에 대한 용기, 실수하는 사람은 빨리 배운다. 여긴 실수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좀 다뤘어요. 집착하는 용기,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돌파하는 용기, 길이 없다고 걷지 못하는 게 아니다. 게으름을 끝낼 용기, 게으름이 길어지면 나태해진다. 무릎 꿇는 용기, 인사는 닳지 않는다. 이 마지막 인사는 닳지 않는다가 원래 인사하는 목은 잘리지 않는다였거든요. 네. 근데 너무 강하다고 해가지고 네. 인사는 닳지 않는다로 바뀌었습니다. 네. 하나를 뽑으라면 개인적으로는 끝맺을 용기를 뽑을 것 같고요. 네. 네. 만약에 두 개를 뽑을 수 있다고 한다면 시작하는 용기를 와 끝맺는 용기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맺는 용기는 저는 사실 좀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뭐든지 좀 시도해보고 이런 걸 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작한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네. 끝이 약간 무를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 이것도 시작해놓고 이것도 시작해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끝이 좀 무르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는 그냥 끝맺는 용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책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일은 사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입으로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입은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대화를 끝내고 난다고 해서 영상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영상을 만들어지려면 또 자료를 다시 다운로드하고 그쵸. 편집하시는 네. 거나 뭐 이런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또 들어야 되고 네. 또 그분은 일정 시간을 또 그쵸. 저는 손과 발이 움직여야 일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무리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손과 발이 일정 공간에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손이 뭔가를 움직여야 돼. 네. 네, 꼭 컴퓨터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일도 입으로만 가능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두 번째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무언가 시작하려면 말을 멈추고 당장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로는 태산도 옮길 수 있죠. 네. 네. 근데 저 내일부터 이런 거 하려고요. 네. 저 조금 있다 이런 거 하려고요. 그거는 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말은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은 그냥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하는 용기는 그냥 당장 시작하는 거고 네. 네, 끝맺는 거는 조금 그 약간 부여잡고 뭔가 끝까지 내가 해가지고 종결된 무언가를 끝맺으면 하는 거. 네. 네. 이런 거를 결과에 대한 용기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결과에 대해서 뭐 이제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 이제 뭐 피드백 혹은 뭐 클레임이 올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클레임 같은 거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럴 수도 있다. 아,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게 좋다. 일단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클레임은 그럴 수도 있다. 왜냐면 클레임이 왔을 때 먼저 싸우기 시작하면 사실 이게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결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자꾸 싸우는 데 에너지를 써요. 네. 그러니까 서운함,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서운함의 에너지를 쓰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클레임이 오면 1번 사과한다가 먼저예요. 네, 무조건 사과한다. 그게 무엇이든.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예요. 원인을 파악하면 결국은 사람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자꾸 문제에 파고들어. 그래서 누구 잘못이냐 뭐 이런 거에 네. 너무 파고들어서 그쵸. 또 실갱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는 거엔 에너지를 적게 쓴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해결의 모든 에너지를 쓴다가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해요. 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네,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쓴다. 근데 해결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긴급하게 빨리 클로징 해야 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해결 요소는 뭐냐면 근본 원인,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지? 그래서 하나는 긴급 해결이고 두 번째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거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결국은 일단은 해결하는 게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뭐 때문에 일어났냐를 얘기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불을 끄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클레임은 불을 끄는 단계가 먼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현명한 클레임에 대한 대응은 뭐냐면 상대 피드백에 대한 대응은 뭐냐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을 회고하는 세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고 어떤 잘못을 얘기하고 어떤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했고 근본 원인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거여서 앞으로는 이런 조치들을 해서 그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설사 그 사람하고 이 일이 서로에게 갈등을 일으켜서 다시는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를 하고 클로징할 때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뭐 클레임의 발생 자체는 뭐 사실 그 끝맺음보다는 덜 중요한 건가요?
발생 안 하게 해야죠. 안 하게 하죠.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완벽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결점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네.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이나 일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해야 된다고 봐. 그러나 과정상 안 될 수도 있어. 네, 그건 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과정상 안 됐을 때 그래서 클레임이 있거나 이럴 때 현명하게 대응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때 그럴 수도 있다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사과도 필요하고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자신을 망치지 않는 작은 태도 세 가지를 이제 써주셨어요.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는 스스로에게 거죠? 부끄럽지 마라.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태도가 좀 자신을 망치지 않게 해줄까요? 이 책은 전체적으로 다 경어로 써 있어요. 근데 자신을 망치지 않는 작은 태도와 그다음에 그 결과를 망치지 않는 네. 작은 태도, 관계를 네. 망치지 않는 작은 태도는 네. 또 여기도 역시 3의 저주에 빠져서 세 개씩 작은 태도들을 제시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경어로 쓰지 않고 그냥 좀 강한 문체로 썼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외우지 못해서 네. 하나 정도는 좀 읽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가장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야, 근데 두 개 읽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신과 직면하라가 있고 네. 남을 탓하지 마라가 있고 옳다면 증명하라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읽어도 되긴 할 텐데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나중에 잘라주세요. 네. 제가 왜 세 개를 읽기로 했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신과 직면하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안다. 모르는 척할 뿐이다. 그러니 자기다움을 찾는 강의에 그만 좀 기웃거려라. 말잔치다. 솔직히 그 말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다움을 모르는 사람들 천지다.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건 자기다움을 찾는 게 아닌 찾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차라리 아침마다 거울 보는 시간을 늘려라. 머리, 눈썹, 코, 입술만 보지 말고 마음을 봐라. 내면을 봐라. 잠들기 전에 유튜브 좀 그만 보고 내가 사람들과 소통할 때 쓴 메시지를 다시 봐라. 그게 직면이다. 여기 유튜브를 써놔가지고 괜찮습니다. 아니 이 유튜브는 보셔야 되고요. 네. 그런 뜻이 아니고 왜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막 이렇게 그 저는 이제 성장과 관련된 채널들은 우리 채널도 그렇지만 성장과 관련된 채널들은 많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신변잡기와 관련된 거 네. 물론 저도 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보다 보면 내가 어디에 있어서 어디로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실제 그래, 영상. 맞아요. 네, 저도 요즘 뭐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서 보다 네. 보면, 처음에는 골프를 보고 있어. 근데 나중에 이상한 누구와 사귀고 있는, 연예인 네. 누구와 사귀고 있는 걸 보고 있고, 네, 그렇게 그냥 한 시간이 훌쩍 가잖아요.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에 이제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남을 탓하지 마라가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 있는 건 나 때문이다. 누구도 당신을 그 자리에 끌어안치지 않았다. 출근하기 싫은 회사 책상에 앉혀둔 것도 당신이다. 어떤 목적과 이유이건 전혀 끌리지 않는 이 책을 여기까지 읽은 것도 당신의 결정이다. 그러니 그 결정에 책임감을 가져라. 다른 사람이 친절하지 않다고, 관대하지 않다고, 서운하다고 하지 마라.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결정에 집중하라는 말이다. 자기가 찬 공이 잘못 날아갔다고 공을 탓하는 선수는 없다. 문제는 공을 찬 나의 발이다. 경기장, 감독, 공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게 남을 탓하지 마라였고요. 옳다면 증명하라는 모든 인간은 귀하다. 그러니 당신은 항상 옳다. 당신이 정한 당신이 생각한 미래, 당신이 정한 기준 모두가 옳다. 단, 타인에게도 옳은 것이 되기 위해선 증명해야 된다.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만 생각하고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나의 옳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불 속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가? 그런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세상이다. 당장 움직여라. 그리고 증명하라. 당신이 옳다는 것을. 이게 자신을 망치지 않는 작은 태도인데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크네요. 그 아마 이 영상을 보시거나 MZ세대 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용기를 내지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 이 둘 사이에서 엄청 고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자니 돈이 안 되고 뭔가 리스크가 커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잘하는 일, 하던 일을 하자니 또 재미도 없고 삶이 뭔가 무의미한 것 같고 여기서 어떤 좀 답변을 해주고 싶으세요? 두려움은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이렇게까지밖에 저는 삶의 방식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책에도 그 얘기가 있는데 마흔인 후배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당시 오래전에 이제 마흔이었던 후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겠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진짜 좋아하는가를 사실은 질문해야 되고 좋아하는 일 안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 인내력이나 이런 그 자산을 가지고 있냐를 질문하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이 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까 사양산업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그 일을 계속 잘 해내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잘하는 일인데 그렇게 막 재밌지 않아. 이런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일 그만둬라? 그러니까 언제 그만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게 그만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날짜를 정하고 걔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런 네, 좋아하는 뜻이냐? 일을 해서 오래 하면 그게 잘하게 돼서 그게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회사 들어가기 전도 그렇고 지금은 조금 아닐 텐데 저는 엑셀을 되게 잘 다뤘어요. 근데 저는 엑셀을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엑셀을 잘 다뤄서 인정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는 이제 다른 시스템들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엑셀로 뭐 이제 그 뭐 무슨 함수도 쓰고 그 뭐라 그러지 매크로도 돌리고 뭐 이런 거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다 놓으니까 막 선배들이 일도 더 많이 주고 근데 일만 많이 생겨요. 잘하는 일을 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성장시키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많은 일들이 저한테 오고 저한테 문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더 빠르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 내가 음악을 좋아해 그래서 나는 음악 일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는 건데 실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그 안에서 내가 싫어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악기를 계속해서 날라야 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옷을 되게 좋아해서 옷가게를 만들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알고 봤더니 DP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쵸. 그런데 내가 손님이 오는 것도 무서워요. 말이 안 돼. 옷가게를 그쵸. 했는데 그쵸. 그리고 나는 저기 어디지? 뭐 동대문이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거래해가지고 네고시에이션 하고 막 이런 거에서는 또 약해.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문을 남기는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마이너스야. 근데 나는 옷을 좋아해.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옷가게를 하면 청소도 해야 돼요. 난 청소는 진짜 싫어해. 그치, 그치. 그렇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실 좋아하는 일만 그러니까 옷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옷을 좋아하면 괜찮아. 옷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걸 좋아하려면
내가 이 일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그 일 자체를 좋아해야 돼요. 그 일 때문에 연결된 일들을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그냥 구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네. 사람은 세상의 일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루틴을 잘 돌리는 일이 있어요. 네. 이미 루틴이 형성돼서 그냥 네. 계속 예를 들면 편집만 계속 잘하는 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도 마찬가지. 근데 또 하나는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기획자라고 하죠. 네. 근데 기획자가 이 관리에 가까운 일을 하면 되게 힘들어요. 반대로 이 관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세심하게 잘 챙기는 사람한테 좀 창의적이고 기획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걸 해봐 이러면 거기도 충격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꾸준히 때론 힘든 일이 있죠. 그리고 맨날 즐겁고 뭐 그건 못 맞은 거예요. 그건 약 먹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지만 대중 앞에서는 거는 또 엄청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감당해야 돼. 왜냐면 그게 이제 수입을 위해서 팬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돼. 그리고 그 일을 처음에 10명, 그 다음에 100명, 그 다음에 1000명으로 늘려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답변이 되나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좋아하는 일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거가 있고 잘하는 일을 꼭 그만둬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근데 잘하는 일에서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하면서 그래도 내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선택할 때 아까 나는 루틴을 잘 돌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네.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걸 잘하는 사람인지 내가 알아야 된다. 네. 아마 이제 이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의 그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이 책 제목이 이제 커리지라는 이제 네. 용기에 대한 책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 이 사람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완전체라고 할까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전가? 아니요. 약간 우리가 용기가 거대한 단어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 책의 끝에 그런 얘기들을 썼지만 예를 들면 주말 아침에 예를 들면 내가 일찍 일어나기로 했는데 일찍 일어나는 거 이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쵸.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인데 그 술을 줄이는 거 아예 끊는 것도 용기지만 줄이는 것도 용기이고 내가 좋아하고 막 취미생활처럼 하는 것들을 진짜 해야 되는 일들을 위해서 줄이는 거 이런 것들도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것들부터 출발을 해서 정말 큰 거, 거대한 두려움과 맞닥뜨려서 싸우는 거 이런 것들도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매 순간에 하루에도 어쩌면 작게는 10번, 많게는 100여 번의 용기들을 내고 있을 거예요. 네. 아, 지금 그만해야겠다. 지금 일어나야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장실에 앉아서, 저는 게임을 안 하는데, 화장실에 네. 앉아서 게임을 하다가도 이걸 멈추는 것도 사실 저는 그쵸. 작지만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쩌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모습들에서 조금씩 조금씩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용기를 내고 있구나. 근데 조금 일상의 용기를 넘어서서 조금 큰 용기가 과연 개인 측면에선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찾고 시도하고 이런 분들이 저는 더 용기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네. 표본 한 명을 얘기하라고 하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매 순간 사실 두려움 앞에서 아, 어떡하지? 뭐 이런 그냥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있고 하니까요. 네. 모두가. 대표님도 마찬가지지 네. 뭐 오늘 시간에서도 용기를 내시는 거일 테고 네. 또 앞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나 네. 이런 거를
또 용기를 내고 때로 결정하고 결정해서 네. 가고 있는데도 또 용기를 내야 되잖아요. 그쵸, 예. 지금도 그렇게 예. 용기를 내시면서 아마 이 채널을 유지하고 구독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 순간 저는 흔들리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매 순간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좌절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삶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한 엄청 영웅들 이런 사람들만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도 소소하게 다 하나둘 자신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용기를 내면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용기와 용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용기는 용기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용감은 적과 싸울 때 하는 게 용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이게 일어나야지 적과도 싸울 수 있고 그 더 큰 외부와 경쟁할 수 있는 거가 되니까 일단 1번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먼저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이게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는 그냥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은 개인에 따라서 크기가 정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타인과 비교할 게 아니라 그냥 내 용기 중에 어떤 게 조금 일상의 용기고 어떤 게 조금 큰 용기고 어떤 게 더 큰 용기인지 내가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보고요. 또 가장 좋은 건 용기를 발현하는 가장 좋은 건 품지 마세요. 용기는 품는 게 아니고 발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로 발산해서 더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커리지의 저자 최익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